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실리콘 보형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가슴 확대 수술을 많이 하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한 역사가 50여 년 이상 되어 그에 대한 문제점이 점차 보고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가 낮아서 융비술을 주로 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약 4,50년간의 역사를 가진 실리콘 융비술로 인한 중년 코 성형 부작용 사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아, 그렇게 가슴이나 코에 이물질을 넣으면서 이뻐지고 싶냐? 그런 수술 금지시켜버려! 하면 될것 아닌가 하고, 그 단순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이 그러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예전에 어떤 환자분이, 선생님, 저는 그러한 부작용이 5년, 10년 뒤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젊을 때 예쁘게 살고 싶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때 잠시 그 뒤통수를 맞은 듯이 굉장히 멍했었는데요. 성형외과 전문의인 그 저의 할 일이라고 한다면 성형수술이 가능하면 부작용이 없도록, 부작용이 생기면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20년, 30년 뒤에 나이든 중년에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최대한 예쁨을 유지하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오신 그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62세거든요. 코 수술을 실리콘으로 했었는데 나이 들으면서 콧구멍이 보여요. 다시 재수술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62세 나이에도 많이들 하나요? 제가 콧구멍이 보이고 좀 인중이 길거든요. 인중은 원래도 좀 길긴 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콧구멍이 훤히 보이는 것 같아서 많이 신경이 쓰이는 상태입니다. 코 수술은 총두 번을 하였는데요. 대학생 때 처음 코 수술할 때는 콧등에 실리콘만 넣고 연골은 안 넣었어요. 또한 번은 15년 전에 했나? 그때는 콧구멍이 좀 보인다고 해서 코 안에 비중격 연골로 했어요. 선생님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 나이든 사람은 실리콘 안 쓴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면 빼고 다시 하고 싶거든요. 귀 양쪽에 연골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가능할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환자분의 20대 때 얼굴과 40여 년 후에 60대 얼굴을 비교하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AI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만, 흡사 비틀스의 멤버였던 존 레논의 두 번째 부인인 오노 요코의 얼굴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오노요코라는 거를, 그런 인물을 아신다면 진짜 그 50대, 60대 인정입니다. 우선 눈을 보시면 눈 크기가 나이가 들면서 확연히 작아진 것을 볼수 있겠는데요. 이는 한국인 나이 들면서 눈 작아지고 인중 길어져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물론 인중 길이도 40여 년간 그 충격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여성분은 입술이 젊었을 때 그리 두껍지 않은 편이었는데 그조차도 나이 들면서 더욱 얇아진 것을 볼수 있고요. 이렇게 얇아진 입술은 인중을 아래로 잡아당겨서 인중이 길어지고 콧구멍이 노출이 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까만 화살표 방향에 보이는 미간 주름은 사실 보톡스만 꾸준히 맞아도 예방 가능하니, 이는 미연에 주름이 생기기 전에 소일코 외양간 고치느니 꾸준히 맞아서 예방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그런 예방을 충분히 하였다면, 또한 눈이 작아지는 것도 그런 보톡스를 꾸준히 맞게 되면 눈이 작아지는 것도 예방 가능하겠습니다. 이 하얀 점선 사각형 안에 얼굴을 집어넣고 비율을 보게 되면 코 길이가 30년, 40년 된 실리콘 보형물로 인한 구축 현상인지 짧아져 있고, 인중이 길어지면서 코 길이, 인중 길이 비율이 왼쪽과는 확연히 달라졌으며,
그로 인한 영향으로 콧구멍이 정면에서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리콘 부작용이라고 실리콘을 빼게 되면 콧등이 너무 낮아지므로 가능하면 현재 실리콘을 보존한 상태에서 코 재수술을 하지 않으면서 코끝만 아래로 살짝 내리고 콧날개 올리기를 하면서 콧망울을 약간 모으게 되면 정면에서 콧구멍이 덜 보이게 되는데 콧날개가 위로 올라간 것만큼 인중이 더 길어져 보이게 되므로 흉터가 전혀 없는 무흉인중 축소술로 그 인중을 줄이고 얇아진 입술에 입술 지방이식을 하여 실리콘을 제거하거나 하지 않는 코 재수술을 하지 않으면서 다시금 젊었을 때의 예쁜 코 인중 비율로 돌아가는 방법이 추천되겠습니다. 동양계 몽골리안의 낮은 코 성형에서 그 콧등에 넣는 실리콘은 대체 불가능한 재료인데요. 만일 염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실리콘을 딱 제거하게 되면은 뭐 그거 뭐 시간도 거의 안 걸리긴 간단한 방법이고요. 제거하면은 그 염증이 바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만 코 필러를 맞는 경우엔 그 필러를 다 제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즉,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코 실리콘 그 보형물보다는 코 필러의 이물질 부작용이 훨씬 두렵습니다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주사의 간단성 때문에 그렇게 그 많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50년, 60년간에 그 축적된 성형 통계를 통하여 코 실리콘 보형물이 그래도 가장 그 안전한 이물질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한 오늘 예시드린 방법대로 하게 되면 심하지 않는 그 30년, 40년 된 코의 구축 현상은 코 재수술 없이도 교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